이처럼 축구에서 울산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리지 않고 전국 최강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울산 체육계도 올 한 해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내년에도 굵직한 스포츠 행사와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되는데요. 김철욱 울산시 체육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다사다난했던 올해 울산체육계 주요 성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10월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최근 우리 울산은 5년 내 최다 득점인 22,092점을 획득하였으며 사격의 박예빈, 양궁의 김수림 선수 등이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였고 또 특히 대회 2관왕 7명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울산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여 국위 선양은 물론 울산 체육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 울산체육회 행보도 기대가 되는데요. 내년의 역점 사업과 또 변화를 짚어주신다면요. 내년부터 꿈나무 선수 육성비 2억 원을 확보하고 네. 체육회 규정을 개정을 해서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체육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와 혜택이 가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 내년에는 2022 전국체전과 2023 소년체전에 이어서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할 2024 생활체육대축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 예. 6만여 명의 타시도 임원과 선수단이 우리 시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는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 또 옥스퍼드 대학, 또 와세대 대학 등의 조정팀을 초청을 해서 가칭 세계 명문 대학 초청 조정 대회를 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내년에도 아주 바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거 좀 더 들어볼게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세계 명문 대학 조정 대회.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은데 어떤 행사인지 좀만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예, 전국 생활 대축전은 전국체전 그리고 소년체전에 이어서 대한민국 3대 체전의 휘날레를 장식할 대회입니다. 내년 4월 우리 울산 광역시 일원에서 4일간 진행되는 대회로 17개 시도뿐만 아니라 일본 교류 선수단도 참가를 하여 스포츠 선진도시 울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국내 경기 중 최다 명문대 초청 경기인 세계 명문대학 조정대회가 내년 8월 대학에서 개최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 기반시설이 풍성해진다는 소식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테니스장의 도무구장, 또 국내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 건립 계획 등 크고 작은 체육시설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야구장 유스호텔 건립도 예정대로 착착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동천체육관 모비스 농구팀 전용 연습구장과 5개 구군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들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민선 8기 김두겸 지방정부의 체육정책과 파격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울산체육 100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체육인들의 뜻을 모아 울산시 지방정부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예, 체육선진도시 울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